네, 안녕하세요. 임정욱입니다. 오랜만에 하는 실리콘밸리 한국인인데 네분 모두 너무나 그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저도 정말 감동적으로 좀 오늘 들은 것 같습니다. 뭐 진솔한 이야기에서부터 창업기에서부터 그리고 그 굉장히 좀 실질적인 이런 조언이 되는 꿀팁까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좀 이야기할 거리가 사실은 많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뭐 사전에 질문을 좀 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먼저 인프리메드 임성원 대표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뮬엑스에서 나온 그 VC 책 있잖아요. 거기 내용도 흥미롭게 이렇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인프리메드 이런 사례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80곳이나 연락이 오고 대개는 창업자들이 이렇게 연락이 많이 오면 아 이건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를 다 만났는데 다안 됐다는 것도 거의 놀라운 그런 얘기고 피봇 과정도 흥미롭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투자 받으시고 아마 미국에서 투자 받으셨던 거 이렇게 갔는데 그전 그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많은 창업자들이 미국에서 투자 받는 거하고 한국에서 투자 받는 게 어떤 쪽이 좀 쉬운지라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뭐 한국인 창업자로서 실리콘밸리 도전할 때또 현지 한국계 VC 말고 현지 VC들한테 투자 받는 거에 도전해 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뭐가 다른지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싶은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엄청 큰 주제라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들 대답하실 수 있을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제가 두번 라운드 거치면서 느꼈던 건첫 번째 라운드는 사실 거의 다 미국 VC 분들이셨고요. 두 번째 라운드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 한번 라운드가 뭐 사정상 엎어지면서 빨리 짧은 그 런웨이 안에 또 라운드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을 먹은 다음에 모으다 보니까는 한국 VC 분들로 많이 채워졌었어요, 두 번째 라운드. 근데 그게 한국 VC 분들이 쉬워서가 아니라 사실 이거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미국에서 창업한 한국 분들이 될수 있으면 미국 VC를 받는 게 좋지 않냐. 근데 그거는 제가 볼땐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일 우선순위는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고 그게 소스가 어디가 됐든 간에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국 VC 분들이 사실은 도움을 더 많이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좋은 VC들 분들이라면은 이게 미국이 됐든 한국이 됐든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가 더 쉽냐? 그거는 또 상황에 따라 좀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첫 번째 라운드 했을 때는 가까우니까 미국 VC 분들 훨씬 더 많이 만날 수 있었던 거였고요. 근데 그 방금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에서 사업하면서 미국 VC 분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그거는 아까 전에 사실은 조성환 CTO님도 그러시고 그다음에 김영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웜 인트로가 너무 중간에 연결해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가 어떤 미국에서 하는 스타트업 세션이나 뭐 이런 패널 토크를 가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네트워킹이고 밖에 나가 사람들 만나고 주변에는 동료 창업자들 만나서 계속 그 안에서 또 새로운 투자자분들 연결되고 그분들한테 이제 우리에서 설명하면서 그중에 이제 감동받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연결해주고 이런 식으로 사실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넓혀가가지고 저도 여러 군데 만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 보는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주변에 이미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연락이 오면은 좋은 회사인지 저희가 이제 좀 들어보고 연결 필요하시면 아마 연결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저희는 어차피 다 되게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다들 열심히 도우면서 같이 이제 커뮤니티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이 이제 투자자분들께 직접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투자자분들이 투자자분들 소개시켜 주는 것도 있지만 창업자분들이 또 투자자분들 소개시켜 주는 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저희도 지금 창업자분들도 적극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조금 한국 투자자분들이 빨리 모일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더 아름아름해서 만들어졌던 투자자분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황에서는 사실 미국에서 바이오텍 투자하는 분들은 실사를 나오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같은 땅에 있고 실리콘밸리 있으니까.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직접 방문이 안 되니까 사실 초창기 바이오텍 투자하는 부분들이 2020년 좀 많이 그 수그러들었습니다. 저희도 첫 번째 리드 인베스터 갑자기
거의 끝까지 갔다가 이제 멈춘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향후 창업자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모였던 거지, 그게 뭐더 쉽고 뭐 어렵고,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또 궁금한 부분이 네트워킹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은 하기가 엄청 어려웠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실리콘밸리 쪽으로 미국 쪽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그런 창업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부분에서 이 좋은지 그리고 여러분들 바쁘신데 그런 뭐 소개해달라는 부탁받으면 좀 귀찮지 않으신지 그런 것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정서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세요. 네, 귀찮지 않고요. 그게 이제 그 열심히 저도 이제 그런 부탁을 많이 했고 그런 아무런 대가 없이 이제 소개해 준 사람들이 페이포워드라고 하잖아요. 근데 뭐 그런 연결이 되면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귀찮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저는 요즘에 그제 코파운더는 이제 구글 출신이고 저는 이제 페이스북 출신이고 그러면 이제 또 얼럼나이 그룹이 또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이제 소개를 많이 이제 받으려고 하고 귀찮게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요즘 많이 오프라인으로 많이 행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많이 만나고 만나서 얘기하면 역시 그 온라인에서 볼 때랑은 많이 이제 다르고요. 술 한잔 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연결이 돼서 또 다른 사람 또 만나러 다니고. 근데 그런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가다 보니 결국에는 또 얼마나 또 열심히 하느냐, 얼마나 자기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 얻을 수 있는 크기가 많이 달라지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요즘엔 합니다. 네. 그 질문 뭐 드린 김에 그최 대표님 아까 말씀 듣고 굉장히 놀랐는데 제가 그 코로나 직전에 가서 그때 뵀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근데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는지 모르고 여러분들 보시면 최 대표님이 너무나 이 사실 훈남이시고 멋진 분이신데 그렇게 우울증이 있고 그랬다는 건 정말 믿기지 않는 예, 그런 그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하게 공유해 주셔서 이렇게 감사드리고 아까 그때 질문에도 대표님, 있고 예. 말씀하세요. 네. 아니요, 그날 대표님 만나 뵙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게 피드백 주고 이런 게큰 도움이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아까도 뭐좀 질문이 있어서 그 답은 하신 것 같은데 간단히 여쭤보면은 그 MBA를 하신 그 이유가 사실 그 어떤 거였는지 꼭 한국에서 사업하고 그러면서 MBA를 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 이런 약간 생각도 드는데 그런 게 조금 있었고 그리고 질문에 있어서 요즘에는 또 MBA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뀌어서 꼭 가야 되는 이런 이야기도 많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예, 그 제가 답변 창에는 이제 뭘 원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잘 하는지에 따라서 MBA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크기가 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말하면 그걸 준비를 안 해놓고 확실한 생각이 없으면 이제 돈을 낭비할 가능성이 크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두 번째 사업을 말아먹을 때 그게 약간 한국에서 핀터레스트 비슷한 이런 전신이었어요. 2006, 7년. 그리고 미국에도 핀터레스트 이전에 그때 아직 막 모뎀 쓰고 이 랜이 다안 됐을 때 그런 전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은 제가 보기엔 우리 서비스가 훨씬 좋은데 여기는 뭐한 400억에 뭐 헐스 매거진에 팔리고 저는 막 이제 망하고 이러면서 제가 미국 실리콘밸리에 대해서 눈을 뜬것 같아요. 저긴 뭐야?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사업을 망하고 HR에 가서 뭐 상담을 받았더니 최정서 씨 같은 경우로는 뭐 취직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뭐 HR에 상여 선고도 받고, 그래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제가 들어본 미국 회사한테는 이제 이력서를 다 뿌렸어요, 그때도. 근데 이미 예, 뭐 디즈니 뭐 이런 거다 뿌렸는데 뭐 당연히 연락도 없고, 가끔 연락이 오면 엽서 하나 보내주더라고요. We regret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그게 이제 전혀 그 문을 못 두드리다가, 저는 MBA의 목표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미국에 자리 잡아서 사업을 미국에서 하고 싶다가 오로지 목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있을 때 인턴십도 이것저것 안 가리고 많이 지원하고 일단은 미국에 남겠다라는 그런 어떤 저는 브릿지로 생각해서 정말 잡식성으로 지원을 하고 운이 좋게 남아 있을 수 있게 된것 같아요. 이번에는 조성환 CTO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뭐 SBIR에 대해서 거의 전도사 그걸로 해서 많이 뭐 말씀해 주시고 뭐 그렇게 됐는데 그게 모든 스타트업에 다 적용되는 거는 아니죠. 예. 이게 연구실 이런 좀 그런 테크 스타트업에만 되는 거죠. 예, 테크 기반의 스타트업에만 되는데 요즘은 약간 그레이 에어리들이 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NIH 같은 경우로 보면 뭐 제약회사나 저희 같은 연구 장비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요즘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쪽으로 하는 스타트업들도 NIH에서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과학재단 같은 경우에 NSF 같은 경우에는 모빌리티 섹션을 따로 해서 그쪽에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뭐 그런 회사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뭐 옐프 예를 들어서 뭐 떠오르는 게 옐프라서 그런데 옐프 같이 그냥 그런 소셜미디어 쪽 관련된 사업들을 하기 힘들지만 기술이 대충 들어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지원하시면 받으실 수 있어요. 네, 그럼 뭐 이거 관련해서 얘기도 많이 하시면서 한국의 공무원들도 많이 좀 만나보시고 교수님들도 많이 보시고 미국에 계시지만 그랬을 것 네. 같은데 한국의 그런 교수 창업이라든지 실험실 창업 같은 것들은 네. 요즘에 좀 어떻게 좀 변하고 있는 것 같나요? 뭐좀 나아지고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예전에 10년 전이랑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창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새로 생긴, 좀 젊은 신생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전보다 창업하시는 교수님들도 많아지시고 창업을 생각하는 대학원생이나 뭐 연구원들의 전체적인 숫자가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양이 늘어나다 보면 이제 질적인 성장도 따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국의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사실 그래도 저는 글로벌하게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또 개선을 하거나 그래야 될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 제가 지원을 직접 해보진 않아서 모르지만 들어보 한국에서 그런 과제를 지원한 분들께 들어보면 과제 그 평가 과정에 대한 불신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이 됐다 안 됐다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결과 yes or no만 얘기를 해주고 왜 그렇게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심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지는 않으니까. 사실 심사 결과가 노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그분들이 왜이 심사 결과를 노라고 줬는지를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그 도움이 되는 피드백이잖아요. 아까 김현수 대표님, 임성원 대표님 다 실패를 하면서 거기서 피드백을 얻어가지고 다시 또 도전하셨는데 그게 없이 그냥 예스, 노만 주면 시간 낭비도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개선을 하면 풀은 굉장히 좋으니까 좀 개선할 수 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김현수 대표님한테는 좀 실질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질문이 여기 Q&A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실제로 지금 한국하고 미국하고 한 60여 명 직원 중에서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한몇 명이나 있나요? 미국이 한 15명 정도 있고, 한국이 한 45명 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그 여기 질문 나온 거 중에서 워킹 컬처도 다르고 연봉 보상 체계도 다를 텐데 갈등 같은 게 있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직원들이 그중에 다 거의 한국계인지 아니면은 현지 비한국계에도 있는지 그런 것들도 좀 궁금하고요. 네네. 미국에 있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비한국계 분들이시고 한국 국적인 분은 딱한분 계세요. 그리고 뭐 워킹 컬처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컬처가 다른 거에서 이제 오는 갈등은 크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연봉 보상 체계보다도 그 복지 관련해서 조금 이제 질문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한국과 미국이 이제 처한 상황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미국은 그 피지컬 오피스가 지금은 없어요. 그래서 있긴 있지만 다 출근 안 하고 100% 재택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재택근무 환경을 좀 구축하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써드린다든지 반대로 한국은 이제 일부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뭐 식대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차이가 좀 있는데 그런 거는 뭐 최대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아 이게 뭐 차이가 이래서 오는 거고 이게 뭐 차별하는 건 아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지를 최대한 뭐 지원해드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질문이 그 HR, 그 AMA 같은 것들은 그 올핸즈 미팅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그 진행을 하는지 뭐 익명 같은 하는지 줌 같은 걸로 하시나요? 네. 저희 그 미국 오렌지는 줌으로 100% 참석을 하고요. 한국은 이제 재택하신 분은 줌으로 들어오시고 출근하신 분들은 이제 사무실에서 같이 이제 하는데 AMA 세션은 원래는 그 오렌지의 일부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오렌지를 4주에서 6주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 세션으로 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사가 다 참여하는 조금 포멀한 자리다 보니까 선뜻 질문을 하는 게 이제 쉽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도 많이 안 올라왔고 오렌지 끝나고 따로 이제 메시지를 주신다든지 그렇게 이제 됐어가지고 최근에 저희가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AMA는 따로 분리를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0분 짧게 30분 세션을 이제 하고 있고 사전에 일주일 동안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뭐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는 건뭐 바로 슬랙으로 답변 드리고 일부는 좀 제가 생각을 하거나 자료를 좀 준비해야 되는 거는 모아서 그 30분 세션 동안 이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음에 하게 되면은 이제 쌓여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자주 하다 보면은 점점 이제 금방금방 하실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좀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요. 이거 김현수 대표님한테 질문이 온 건데, 뭐 비슷한 건데, 미국 시장에서 채용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건데, 이게 사실 제가 옛날에 저도 미국에서 일하고 그랬을 때 많이 듣던 이야기가 한국 회사에, 한국 사람 그 회사에 누가 그 한국계나 이렇게 일을 하지, 아시안이나. 누가 진짜 똑똑한 현지의 뭐 주류의 사람이 와가지고 일을 하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 옛날에는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런 그 관심 뭐 이런 파퓰러리티 같은 것도 높지가 않았는데 요새는 많이 그런 것도 변하고 그래서 요즘에 사람 채용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뭐 현지 그러니까 비한국계들을 뽑거나 이럴 때도 그 어렵지 않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임 대표님부터 예, 빠르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뽑았을 때 저희는 이제 초창기 멤버들이 다 이제 미국 친구들인데 파운더도 빼놓고는 근데 저 초창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뭐 버클리 나오고 뭐 텍사스 오스틴 나오고 이런 친구들이 여기 왜 지원을 하는지 신기하면서도 되게 고마웠었고 그래서 저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그거는 실리콘밸리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워낙 외국인 창업자들이 많고 그 창업자들이 어떤 뭐 인종이냐 이런 걸 보고서 가는 게 아니라 회사가 뭘 하고 있고 앞으로 내가 이 회사 가가지고 하면 재밌을지 그걸 보고서 많이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여기 지원했는데 회사 분위기가 자체가 또 너무 한국적이고 뭔가 이제 자기네들의 컬처를 안 맞으면 그러면 본인들이 이제 지원을 하다가 중간에 스톱을 하겠죠. 근데 그렇게 돼 있지 않다면 사실은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뭐 크게 다른 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가 좀 좋은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최정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일단 거의 한국 창업자 두 명의 이 한국 팀 위주인데. 저도 이제 미국에 사무실을 하고 뽑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수혜자인 것 같아요. BTS도 있고 한국에 대한 너무 이제 이미지도 좋고 임성원 대표님 말씀처럼 회사가 뭐 하는지에 더 관심이 많아서 저는 주로 그런 엔젤리스트 뭐 이런 데 올려서 이제 해보니까 막 200명 넘게 지원해 주시고 면접도 많이 보고 또 주로 제가 같이 일할 때 이제 있었던 친구들 눈여겨봤던 친구들 그 친구의 또 네트워크 이제 아름아름 가면서 얘기를 많이 진행을 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합 맞춰보고 저는 아직 워낙 초반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팀 빌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성환 박사님은 좀 경우가 다른 것 같지만. 예, 저희는 뭐 코파운드 두 명이 이제 미국 친구가 또 멕시코계 미국인이고 제가 한국인이라서 뭐 한국 저희 회사에서 한국인으로서의 뭐 아이덴티티 이런 걸 찾기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한국인으로도 잘안 봐요. 그래서 그건 별로 없고 채용할 때는 저희도 이제 링크드인을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인턴을 처음에 시작했다가 이제 잘 서로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서로 이제 그 사람들 저희 회사가 마음에 들어하고 저희도 그 친구가 마음에 들면 정규 채용을 하는 방식으로 R&D 팀하고 엔지니어링 팀 계속 끌어왔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고 있고 한국
회사라고 해서 예, 그지 불이익을 받을 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미공개 쪽은 특히 미국 서부도 서부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공개 쪽은 아시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워낙에 인종 다양성도 다양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코파운더가 5명인데 다 한국 분들이고 저 빼고 나머지 4명은 100% 한국 법인에서만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 법인 이제 설립하고 채용할 때 이제 저 혼자서 계속 했었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코파운더가 5명이고 이제 4명이 한국에만 있는 게 조금은 그 이런 지원자분들이 보셨을 때 아 너무 한국 기업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첫 미국 채용 할 때 좀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미국 회사처럼 그런 컬처를 세팅할 수 있는지 미국 사람 진짜 찐 미국 사람처럼 이제 일을 하시는 분인지 이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비교적 미국 법인이 늦게 시작했다 보니까 그 규모가 더 작잖아요. 그래서 회사의 여러 가지 그 이벤트들이 한국 위주로 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심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좀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좀 그쪽에서 하는 뭐 이벤트들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한다든지 이런 장치들을 좀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네. 또 그 공통 질문으로 있었던 것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니까 지금 한국도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긴 한데 미국도 거의 뭐 1년 이상을 다 재택으로 하고 리모트를 하고 좀 그랬었잖아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요즘에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미국 시장 저도 뭐 미국 가본 지 꽤 오래됐는데 이번에 CS로 해서 오랜만에 한번 가려고 합니다만은 거의 못 갔었는데 그 뭐 미국적으로 이렇게 오랜만에 가시려는 그런 분들이 있고 뭐 그런 시장 조사라든지 이런 거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어떻게 조언을 해 주시는지 뭐 모임이라든지 뭐 만나자고 해도 기꺼이 만나 주는지 해외에서 와도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한데요. 한번 뭐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백신 맞으신 분들이면 그게 그 만나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최근 몇 달간에 미국에서는 샌디에고에서는 오프라인 행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학회들도 예전보다 참석자 규모가 확실히 적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학회들도 많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뭐 네트워킹 행사나 뭐 와인이나 비어 이제 같이 마시면서 그냥 네트워킹 가볍게 하는 행사들도 백신 접종 증명한 거 보여주면 들어가서 마스크 벗고 이제 술 마시는 행사들도 계속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들도 보면 회사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예전에는 절대 이제 100% 원격으로 일하거나 뭐 방문자들 출입을 금지했던 곳들도 이제 뭐 한 50% 정도의 상하선을 두되 서서히 이제 뭐 출근도 허용하고 방문객들도 미팅도 하고 이렇게 완화 정상으로 조금씩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지난 1년 반간 보드 미팅을 다 줌으로만 했었는데 예, 어제 처음으로 1년 반 만에 보드 미팅을 이제 온사이트에서 했었어요. 물론 다 마스크는 쓰긴 했었지만 그래도 예전보다 많이 좋아져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말로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질문이 나온 게 그 많은 경우에 아까 그 멘탈 이야기도 많이 좀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수십 번씩 거절을 받고 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창업자의 그 스트레스가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멘탈 그런 관리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하시는지 뭐 그쪽에서는 사용하는 뭐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카운슬러라든지 뭐 이런 그 것들을 좀 하는 문화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가 작년에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주변에서 많이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CEO 코칭을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떠냐. 사실 되게 많은 스타트업 CEO들이 그런 CEO 코치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막 여러 군데 추천 받긴 했었는데 그때는 정말로 이게 3개월 안에 회사를 다시 라운드 살려야 되는 것 때문에 시간도 없고 그때 뭐 코치를 받을 겨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안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그 전 라운드에서도 여러 번 리젝을 받고 어쨌든 어려운 일들이 계속 있는데 이게 그냥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실 것 같긴 한데 스타트업이라는 게 열에 아홉은 진짜 힘들어 죽겠고 막 계속 일 터지고 그런 프로블럼 솔빙 해야 되고 하는데 하나 그거 재밌는 게 그냥 커갖고 나머지를 덮어서 그냥 그렇게 굴러가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험해보니까. 근데 그거 그렇게 구가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매니징 하냐. 이거 각자 이제 제가 볼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고수가 되셔가지고 각자 나름의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은 일일 예능을 하고요. 한국 예능을 하루에 하나씩을 보고, 어쨌든 하루 종일 뭔가 머리 비우면서 웃을 일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거를 저는 이거를 이제 석사 2학년 때부터 하기 시작했었는데 효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번 정도 농구하면서 완전히 땀 흘리고, 그다음에 맥주 마시고 이런 모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 코로나 때 그게 없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다시 열고 하면서 운동하고 사람들 만나서, 사실은 저 지금 엄청 그최 대표님이랑 술이 땡기는데, 이런 식으로 만나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풀고 공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코칭 받는 거, 아직까지는 그 제가 볼땐 코칭 받는 건 앞으로 이제 스케일업하고 그로스 해킹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보드 미팅이나 이런 데서 배우거나 이제 그 CEO 코치한테 배우고 싶은 부분이고, 이런 정신적인 부분을 사실은 동료 창업자들이랑 이걸 정말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 주변에 되게 괜찮은 정말 찐 친구들 이런 분들한테 푸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년 전에 MBA 할 때도 저는 아니었는데 제 친구들 보면 밤에 한국 예능 보면서 스트레스 푼다고 하는 친구들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대신 그 반대의 얘기인데요. 뭐냐면 제가 어젯밤에 만난 분이 뭐 실리콘밸리 그 빅테크에서 일했던 또 그런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자기 회사는 그 모든 그 경영진들이 다 백인 남자들인데, 예. 정말 이 경영진에 들어가고 그 네트워킹 하기에 그 어려운 허들이 언어 문화였다는 거예요. 언어는 그래도 영어는 다 잘하는데, 문제는 살아온 배경과 그 봐온 성장하면서 아는 미국의 역사, 영화, 드라마, 스포츠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걸 낄 수가 없으니까 사실은 그게 안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문제는 어떻게 좀그 해결을 하세요? 아니면 그게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제가 지금 마이크 켜놨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때최 대표님이 빅테크에서 일을 해보시고 스타트업 하셨으니까 더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은 지금 직책이 대표니까 사실 그렇게 누군가한테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그런 씰링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서 사실 해피아워 하면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다행인 건 이제 마블 영화 좋아하고, 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 영화 나온 것들은 제가 낄수 있고, 사실 스포츠 얘기 나오고 풋볼 얘기 나오고 드라마 얘기 나오면 사실 저도 잘못 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이게 뭔가 이 승진이나 이런 것들을 고민할 그런 직책이 좀 아니라서, 저는 그거는 제가 네, 대답하는 것보다는 창업자 여러분들은 뭐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회사 내에서 안 만드는 컬처를 만들려고 노력은 많이 하죠. 그것 네. 때문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제 뭐 거의 끝내야 될것 같은데요. 그 질문 주신 게또 좋은 질문이 있어서 지금 연결을 해드리면, 최근에 한국에서 스타트업 투자 상황이 좋아지면서 미국에서 투자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투자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얘기를 듣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진행해 보시면 한국에서 받는 것이 미국에서 더 용이한가요? 아까랑 비슷한데 여기서는 하나 더해서 한국인 주주나 이사가 있는 것이 미국 VC 투자의 허들이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건 김현수 대표님이 한번 코멘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희는 이제 시리즈, 그 시드 때는 미국, 한국 양쪽에서 같이 투자를 받았었고, 시리즈 A 때는 한국에서만 받았어요. 근데 시리즈 A 때그 미국에서도 투자를 받으려고 한번 라운드를 돌다가 중간에 이제 스탑했거든요. 그때 이제 코로나 한창일 시기라 가지고 미국도 아예 못 갔고, 다 원격으로 미팅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코로나 핑계지만 미국 쪽에 진출이 좀 더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한국에서 좀 라운드를 돌게 됐는데, 한국이 조금 더 수월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저희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한국 비즈니스가 더 많이 커진 상황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항상 한국이 더 쉽고 미국이 더 어렵다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한국인 주주 또는 이사가 있는 것이 미국 VC 투자의 허들이 되나요? 요거는 제가 답변하기 좀 어렵고, 이제 시리즈 BC 좀더 레이트 스테이지에 하신 그 창업자분들이 답변 주시면 저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노셀렉트는 그 한국 VC한테는 안 받으셨죠? 전혀. 예, 아직까지 한국 VC에서 받은 적은 없고요. 이제 시리즈 이제 C, D 오면서 중국 VC가 들어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아직 한국 VC랑은 인연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아, 네네. 그럼 마지막으로 임 대표님한테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요즘 분위기가 제가 궁금한 건데, 굉장히 비대면으로 그냥 안 만나보고도 투자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투자뿐만이 아니라 미국 국내 투자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그좀 크로스 보더도 많이 좀 하는 것 같아요. 안 만나보고도. 근데 제가 얘기를 들으면 거의 유럽 위주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거는 유럽은 영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어느 정도 이게 통하니까 그거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그런 면에서 좀 불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한국 창업자들이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런 제 질문은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실제로 좀 느껴지시는지 그리고 한국 창업자들이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더 낮게 해서 미국에서 투자받으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뭐 여기에 대해서 임 대표님이나 다른 분들 뭐 말씀해 주시고 네. 하면 될까요? 저희는 그러니까 이번, 그러니까 최근 저희가 이번 올해 초에 클로즈한 라운드가 한국인 투자자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전혀 그런 부분을 못 느꼈고, 일단 저희가 그 라운드 진행한 것 자체가 완전히 풀로 다 리모트로, 줌 미팅으로만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와서 보셨던 분들, 아마 그 한국 투자자분들은 저희 기존 한국 투자자분들, 뭐, 보는제스나 릴렉스 파트너스나 트랜스뱅크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분들한테 프라이머스 하잖아 이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아마 듀딜리전스를 하셨겠죠. 그래서 제대로 진짜 랩이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까지는 아마 제대로 파악을 하셨던 것 같은데 풀로 다 리모트로 했었고요. 그래서 그리고 한국에 계셨던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으로 투자를 하셨던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아, 이건 뭐 서로 한국인끼리니까 그런 거고. 한국인끼리. 영국,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투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계 VC, 미국 VC들이 한국에 네. 투자하거나 그럴 때는 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 미국 VC 한국에 투자할 때요? 네. 그건 비대면으로 아예 안 만나고 한국에 날라오지 않고 왜냐하면 시장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그러면 연결고리가 없으면 아마 그렇죠. 듀딜리전스를 할수 아무래도 있는 친한 한국 투자자가 없으면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는 한국이 조금 더 생태계가 좀 글로벌하게 열리고 알려지고 좀 그런 그 링크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겠다는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뭐 조금만 덧붙이면 여기 계시면서 하고 계시는 한국인 투자자분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한국 기업들의 여기 실리콘밸리에 나와 있는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시지만 한국에 있는 한국인 투자자분한테 투자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워낙 있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투자자 네트워크가 미국 VC들이랑 연결돼 있어서 그 포트폴리오가 나중에 펀드레이징 할때 기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회사 진짜 괜찮다고 미국 VC한테 얘기해주면 그것도 일종의 웜 인트로가 될 텐데 네, 그렇게 되면 한국 훨씬 좋을 것 VC들도 굉장히 많이 연결이 좀 돼야 되겠네요. 같습니다. 네네. 네. 제가 좀더 많은 좋은 이야기를 좀 끌어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도 되고, 예,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서 아쉽지만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실리콘밸리 한국인을 예, 매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랜만에 했다는 거 1년 만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 나오신 분들이 나중에 유니콘 되시고 정말 잘 되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네 분도 예, 멀지 않아서 유니콘이 되실 것으로 이렇게 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비대면으로 이렇게 뵀지만 언제 한번 뭐 서울이든 아니면 뭐 실리콘밸리든 한번 같이 뵐수 있는 예,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